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근무하는 조효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션에서 AWS를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기 투자 없이 사용한 만큼만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비용 절감은 AWS 클라우드의 큰 이점 중 하나인데요. 이를 더잘 실현하시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아젠다입니다. 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AWS 클라우드를 고려하거나 도입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AWS를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WS를 사용하시면서 서프라이즈 없이 어떻게 비용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경제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클라우드는 더 많은 조직들이 왜 보다는 어떻게, 얼마나 빨리를 질문하게 하는 새로운 표준입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제조 프로세스를 현대화한 산업혁명과 비교를 해서 쉽게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기업들이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체 발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발전기는 설치하고 작동시키는 데까지 많은 초기 비용이 들며 유지 보수와 장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업용 전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전력망이 개발되면서 기업은 그 전력망에 연결하여 필요에 따라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고객은 초기 투자 비용은 줄이고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더 이상 유지 보수 및 수리와 같은 오버헤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20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했고 조달 주기가 길었으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생성, 실행,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리소스 전담 그룹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요구와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구축하고 유지하는 인프라 위에서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규모의 하드웨어 투자를 피하고 리소스를 사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 이미 AWS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 이래서 AWS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느끼신 몇몇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비용 절감, 데이터 센터 통합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더큰 혁신, 민첩성, 생산성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로 빠르게 발전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한 달에 단몇 달러만으로 확장 가능한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려는 소규모 기업에서부터 AWS를 사용하여 레이스 전략, 데이터 추적 시스템, 디지털 방송을 향상시킨 포뮬러 1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부분에서 AWS를 사용하시는 수백만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초당 6만 개의 사이버 위협을 처리하는 지멘스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장표에서는 AWS 클라우드를 통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흰색 점선은 IT 수요를 나타내고 있고, 붉은 선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지출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전통적인 인프라 환경에서는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설치하는 데몇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구축을 하다 보면 사실상 오버 프로비저닝이 불가피했습니다. IT 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기 6개월 이상 전부터 수요가 피크치에 다다를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게 되므로 이는 그 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IT 수요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인프라 환경에서는 기존에 구축해 놓은 하드웨어로 이 수요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또다시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후에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혹은 또다시 높은 수준의 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또한번 대형 캐펙스를 지출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만큼의 수요가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비용 관점에서 낭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낭비 발생과 수요 충족이 안 된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WS 클라우드에서는 어떨까요? AWS를 사용하면 내 필요에 따라 즉시 용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므로 오버 프로비저닝으로 인해 낭비되던 부분들을 제거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많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축소하고 지불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낭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용을 더 절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6년에 시작한 이래로 AWS는 가격을 72번 낮췄으며 더 많이 쓰면 쓸수록 할인을 받는 용량 할인이 존재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고객분들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큰 비용 절감을 이뤄내기 위해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 아젠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실현하셨지만 동시에 이를 뛰어넘는 가치들을 얻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브 텔레콤은 30%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강력한 클라우드의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효율성 향상, 인프라 대기 시간 단축 및 다운타임 감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계십니다. 한 예로 호주의 선도적인 포장 및 재활용 회사인 BC가 SAP 배포 속도를 93%나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SLA, 아웃리지 감소, 평균 복구 시간 단축 및 보안 강화를 통해 운영 탄력성을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디지털 철도 및 코치 플랫폼인 트윈라인은 AWS를 이용하며 다운타임을 60%가량 감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신속하고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실현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즈니스 민첩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국의 리테일 플랫폼인 아이트루마트는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 구매 및 하드웨어 설치 시간을 줄여 프로젝트 규모를 1년 만에 1000% 확장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 시간을 몇 개월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AWS를 사용하는 수백만의 고객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클라우드의 이점을 실현하시되 고객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를 수행하는 방법과 이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에 맞게 리소스 크기를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시간 이외에는 불필요한 리소스들을 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이빙스 플랜 혹은 예약 인스턴스를 통해 할인을 받으시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비용을 염두에 두고 아키텍처를 설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방법보다 선행되면 굉장히 좋은 항목입니다. 앞에서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환경과 AWS 클라우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AWS를 사용하면 필요한 스펙을 갖춘 인스턴스들 중 가장 저렴한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AWS 고객분들께서는 일반적인 용도로 A 또는 M타입의 인스턴스를 주로 고려하고 계시며, T타입의 인스턴스는 순간 확장이 가능한 범용 인스턴스 유형으로 기본 수준의 성능과 함께 필요할 때 언제든지 CPU 사용량을 순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웹서버, 배치 프로세싱, 비디오 인코딩과 같은 컴퓨팅 집약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C타입의 인스턴스를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및 기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메모리 집약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R, X, 하이 메모리 및 Z 인스턴스 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금융, 3D 시각화, 실시간 비디오 처리와 같은 가속 컴퓨팅의 경우
G, F 인스턴스 타입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케일 아웃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징, 엘라스틱 서치, 분석 워크로드에는 I, D, H 인스턴스 타입이 주로 고려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이러한 워크로드를 이미 실행 중인 경우 AWS 인스턴스를 선택하기 전에 하이퍼바이저 리소스 사용률 보고서 또는 TSO 로직과 같은 툴을 사용하여 사용량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소스 크기를 조정하시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완벽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바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포 후에도 얼마든지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도와주는 첫 번째 툴로는 AWS 코스 익스플로어가 있습니다. AWS 코스 익스플로어는 시간에 따른 AWS 비용과 사용량을 시각화, 이해 및 관리할 수 있는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AWS 코스 익스플로어에 접속하셔서 리소스 최적화 권장 사항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EC2 리소스를 찾고 잠재 비용 절감액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권장사항에 포함이 된 리소스를 운영하는 팀과 크기 조정 계획을 사전에 논의하시고 기타 제약사항들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권장사항에 따라 인스턴스 크기를 변경하시는 부분이고 넷째는 어플리케이션이 여전히 잘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잘 작동한 것을 확인하시면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을 축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M4X라지에서 M4X라지로 사이즈를 변경하시게 되면 약 87%가 절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리소스 최적화 권장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AWS 코스 익스플로어에 접속하셔서 권장 사항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리소스 최적화 세션에서 모두 보기를 클릭하여 모든 권장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에 이 작업을 한 번도 수행해 보지 않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코스 익스플로러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활성화하실 수 있으며 24시간 후에 첫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AWS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바로 사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실제 권장 내용을 보여주는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소스 크기 조정을 통해 절감 효과가 있는 리소스 개수, 절감 금액,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에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리소스들을 알려줍니다. 이 리스트는 CSV 파일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소스를 삭제하는 것을 잃어버렸거나 스크립트로 자동 생성된 불필요한 리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포트 플랜을 통해 제공되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와 같은 툴을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스냅샷, 연결되지 않은 엘라스틱 IP, 유휴 EC2 RDS 인스턴스, 연결되지 않은 EBS, 불안전한 S3 전송, 또는 연결되지 않은 로드 밸런서 등 비즈니스 서포트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만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아직 확인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계셨던 비용 절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 중 두 번째, 근무 시간 외에 불필요한 리소스를 종료하기입니다. 집에 가실 때 사무실 조명을 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업무 시간 외에 개발 혹은 테스트 같은 비생산 자원을 끄는 것입니다. 여기에 코스 익스플로어의 스크린샷을 보시면 이 고객의 평일 지출과 주말 지출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고객은 주중 업무 시간 이후와 주말에 EC2 리소스를 끄는 것만으로 매월 $15,000를 절약했습니다. 매번 리소스를 일일이 종료하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AWS 인스턴스 스케줄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C2와 RDS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스턴스들의 스케줄링을 매우 쉽게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슬랙 채널 통합 및 제어와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타사 파트너 서비스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이빙스 플랜과 예약 인스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이빙스 플랜 또는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AWS의 기본 요금제는 온디맨드 요금제입니다. 약정이 필요 없으며 일시적이거나 단기에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 비프로덕션과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EC2, RDS, 레드시프트, 엘라스틱 캐시 및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시고 있고 또 꾸준한 용량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예약 인스턴스를 통해 상당한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 인스턴스는 1년 또는 3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온디맨드 대비 최대 72%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리소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평균 약 20%에서 50%의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새롭게 발표된 세이빙스 플랜은 예약 인스턴스보다 더욱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팅만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빙스 플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당 지출할 금액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온디맨드로 매시간 $15씩 지출을 하고 계셨는데 이 사용량을 꾸준히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세이빙스 플랜을 구매하시고 동일한 자원을 시간당 $10에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이것은 시간별 약정이므로 $10 약정에서 $9만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다음 1시간에 남은 $1를 사용하실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예약 인스턴스는 상당한 절감 효과를 제공하지만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EC2의 경우 인스턴스 패밀리, 인스턴스 크기, 운영체제, 리전 및 테넌시에 대한 구성을 지정하셔야 하고 이 구성과 일치하는 예약 인스턴스에만 약정 기간 동안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부 고객의 경우 이 단일 구성을 1년 또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지를 결정하시기 어려워하시기도 했습니다. EC2 Savings Plan은 표준 예약 인스턴스와 동일한 할인율을 제공하지만 계획 및 관리가 덜 필요로 합니다. EC2 Savings Plan은 인스턴스 크기, 운영체제, 가용 영역 및 테넌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고 계신 모든 구성에 따라 여러 개의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시는 대신에 인스턴스 패밀리 및 리전에 대해 시간당 금액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리전에서 C5를 시간당 $5씩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시간당 금액은 할인이 적용된 이후의 가격이며 약정 기간은 예약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1년 혹은 3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세이빙스 플랜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C2 세이빙스 플랜에 비해 할인율은 약간 낮지만 사전에 구성하셔야 하는 옵션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AWS 컴퓨팅을 시간당 $10만큼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할인은 EC2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파게이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약 인스턴스와 세이빙스 플랜을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만약 현재 M4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향후 M5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컴퓨팅 세이빙스 플랜을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인스턴스 패밀리 변경이 가능한 전환형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수동으로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면 세이빙스 플랜은 해당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인스턴스 크기를 변경한 경우에도 세이빙스 플랜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만 예약 인스턴스는 수동으로 예약 인스턴스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나 운영체제에 따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나 테넌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세이빙스 플랜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파게이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시길 바라시는 경우엔 컴퓨팅 세이빙스 플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컴퓨팅 세이빙스 플랜은 리전을 바꿔도 계속 할인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할인 요금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AWS 코스 익스플로어에 접속하시면 세이빙스 플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세이빙스 플랜 인벤토리, 권장사항 및 관련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 네 가지 핵심 중 마지막입니다. 비용을 고려한 아키텍처입니다. 적절한 인스턴스 크기 조정,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 정리, 리소스 스케줄링 및 세이빙스 플랜 및 예약 인스턴스 사용 외에도 아마존 EC2 스팟, 서버리스, S3에서 정적 웹 호스팅,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컨테이너와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비용을 염두에 두고 아키텍처를 설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 S3에서 정적 웹 호스팅을 하시게 되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90% 이상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버 측 스크립트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는 데이터 전송을 제외하고 매월 1에서 3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호스팅할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지역에서 리소스를 실행하여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D 기반의 인스턴스는 인도에서 특히 저렴합니다. M5A 라지는 서울 리전에서 시간당 약 10센트이지만 인도에서는 시간당 6센트 미만으로 40% 절약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를 감내할 수 있는 비프로덕션 리소스가 있는 경우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AWS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당 목록을 천천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용 절감 방법들을 하나하나 비즈니스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세션의 마지막인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비용 관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 예측, 두 번째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세 번째는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에 집중하신다면 월 인보이스를 받고 놀라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산정할 때부터 오늘 다룬 비용 최적화 방법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이빙스 플랜이나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한 비용 설계, 리소스 스케줄링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TSO 로직과 같은 도구 활용은 기존 환경을 스캔하고 AWS에서 최적화된 리소스 세트에 대한 가격을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플 먼슬리 칼큘레이터 또는 AWS 프라이싱 칼큘레이터를 사용하여 예상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대규모 오크로드가 있으신 경우 세부 비용 모델링과 함께 제공되는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가격 산정 방법과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프로그램의 작용 여부 및 TSO 로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AWS 클라우드 비용을 온프레미스와 비교하는 경우에 현재 환경에 비해 비용이 크게 절감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온프레미스 IT 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버 자체 비용 외에도 렉, 스위치, 운영체제, 가상화 라이센스, 스토리지, 네트워킹, 로드 밸런서, 시설, 공간, 전력, 냉각 및 보안까지 이 모든 비용들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합하면 서버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체 인프라를 운영하는 총 비용의 4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계산에 포함하시고 온프레미스와 AWS 클라우드를 비교하시게 되면 AWS를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AWS는 AWS 코스 익스플로러와 같은 도구를 통해 지출이 발생하는 위치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많은 고객이 지출 관리에 월별 인보이스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월말이 돌아가기 전에 언제든지 지출을 확인하시고 월별 인보이스보다 자세한 정보를 드릴다운하실 수 있으므로 AWS 코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AWS 버짓도 사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태깅이 가능한 모든 리소스에 태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태깅을 잘 활용하시면 AWS 코스 익스플로러에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WS 버짓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AWS 버짓은 사용자 정의 지출, 사용량 또는 예약 인스턴스가 임계값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이 예산의 10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인스턴스 활용도가 예상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비용의 효율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알기 위해 측정 지표 및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대비 지출된 비용입니다. 계정, 서비스 예산별로 비용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태깅을 하셨다면 사업부별로도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리소스 크기 조정입니다.
주기적으로 내 리소스 크기가 적당한지 검토해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너무 큰 사이즈의 리소스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그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지출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오프 스케줄링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예상대로 리소스가 잘 종료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세이빙스 플랜 혹은 예약 인스턴스의 활용률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세이빙스 플랜이나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셨지만 이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전체 사용량 중에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량은 얼마이며 이 중에 세이빙스 플랜이나 예약 인스턴스로 커버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한 인포그래픽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하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비용 절감, 생산성, 탄력성 및 민첩성 영역에서 AWS의 경제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크기 조정, 불필요한 리소스 끄기, 세이빙스 플랜 또는 예약 인스턴스와 같은 적절한 요금제 사용하기, 그리고 비용을 고려한 아키텍처 설계하기까지 비용 절감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소들도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과 효율성을 추정하고 측정하여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부디 AWS에서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이루시기 바라겠으며 AWS와 함께 비즈니스 성공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AWS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신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해당 슬라이드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